좋은 날 저희 왔어요.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 해마다 좋은 해, 해마다 좋은 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슬픔이 나는 저 바람 속에 모두 다 날려버려요. 외로운 사람 친구를 얻고 이별한 사람 사랑을 찾는 그런 인정 나누어 그런 마음을 보듬어 우리 같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날마다 좋은 날이지 날마다 좋은 날이지 해마다 좋은 날이지. 아픈 사람은 병이 다 낫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그런 인정을 나누어 그런 마음을 보듬어 우리 같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날마다 좋은 날이지 날마다 좋은 날이지 해마다 좋은 날이지 모두 다 행복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날 아름다운 노래를 이고지고 달려왔습니다. 노래하는 진행자 김정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황금 들려요. 요즘은 아주 드넓게 여러분들 곁에서 아주 무르익고 있을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안녕하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MC 조수진 잘들 지내셨어요? 반가워요. 네. 기다리는 사연. 와우. 정말 사랑하는 이에게 손편지 한 통 쓰고 싶은 이 가을. 네. 여러분 오늘 저는 노래로 마음을 써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날마다 좋은 날에 사연을 읽어주는 남자 어후. 한상 키에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가을이 되니까 점점 네, 더 네, 멋있고 네. 무르익는 우리 MC님들도 한껏 네. 느낄 어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니 요즘은 정말 너무 가을스럽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 가을을 느끼는 이 체감 온도 네. 그 다음 눈에서 또 이런 색 저런 색 이런 빛깔 저런 빛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기운 정말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가을 되니까 우리 네. 두 MC님들이 바빠지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가을엔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여름 때부터 네. 지금까지 가방을 짊어 메고 산 위로 올라가서 음흠. 하루 자고 오는 그런 네. 백패킹을 하고 있는데요. 와우 진짜요? 그 어느 날보다도 네. 시원하고 그리고 네. 산 중턱에 올라왔을 때 지는 해를 바라보며 어허. 뜨는 해를 바라보며 느낄 수 있는 네. 그 느낌을 받기 네. 위해 캠핑을 하는데요. 이야. 아니 대전에서도 또는 저희 주변에도 네. 강가가 앞에 있는 곳들의 캠핑장을 많이 많이 네. 돌아다니면서 이 가을을 즐기고 있는데요. 똑똑똑 누구세요? 똑똑똑똑똑똑똑 상기예유. 어서 와요. 어서 아, 네. 와요. 아니 네. 그 백패킹 가시는 거 저희도 좀 데려가 줘요. 땀 냄새 나서 안 돼요. 땀 냄새요? 그게 또 사람 냄새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싫은데요. 아 싫어요? 그러면은 제가 네. 위생을 네. 위해서라도 네. 네. 위생을 위해서라도 샤워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괜찮지요? 네. 굿 아이디어예요. 네, 좋아요. 그럼 저도 갈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 가기 전에 논산과 금산에 네네. 한번 들려볼까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곳에 출렁다리가 있는데 네. 논산 출렁다리가 이쁜지 금산 출렁다리가 이쁜지 한번 제가 가서 네.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근데 이왕 네. 간 김에 논산에 들려서 강경 젓갈 축제도 보고요. 논산에 네. 들렸다가 네. 금산으로 가서 인삼 축제도 보고
한번 와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냥 보기만 하시려고요? 아 축제를 즐겨야죠. 그렇죠. 축제를 즐기는데 또 이렇게 흥 많은 저희 네. 3MC가 네. 있다 하면 어허. 거기가 들썩들썩할 것 같은데 아니 분명 맞아요. 저희가 네네. 전화는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큰 네. 뜨거운 성화에 힘입어 네. 힘입어서 저희에게도 네. 이렇게 많이들 네. 놀러와 달라고 요청을 네. 해주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 부탁드립니다. 부탁해요. 그래요. 네. 그래요. 저희 세 사람이 간다면 그것은 네. 정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맞습니다. 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날들 여러분들 즐겨보시기 바라면서요. 네. 저희 날마다 좋은 날은 또 이 시간 예, 한껏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운으로 출발 한번 해보죠. 힐링캠프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 자 어떤 노래로 출발하죠? 가스바의 여인입니다. 아이 그래요. 자 다 같이 가볼까요? 담배 연기 희미하게 자욱한 가스바에서 이름마저 잊은 채 나이마저 잊은 채 춤추는 슬픈 연기나 그날 그 가스바에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랑을 하고 낯설어 내 가슴에 쓰러져 한없이 울던 그 사랑 오늘 밤도 눈물에 젖어 춤춰 가수바의 여인 찾아온 가스바에서 어디에서 본 듯한 한 번쯤은 만난 듯한 춤추는 슬픈 연기나 그날 그 가스바에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랑을 하고 낯설은 내 가슴에 쓰러져 한없이 울던 그 사랑 오늘 밤도 눈물에 젖어 춤추는 가스바의 여기 자 이번 시간에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날마다 좋은 날 미니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죠. 저희가 오늘 아주 멋있게 정장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자 정장처럼 아주 반듯한 네. 길 노래만 어허. 하나만 했다 전진 가수님과요 네. 그리고 오늘은요 네. 효자 가수 어허. 효녀 가수 오늘 다 모셔갖고 왔는데 효녀 가수분은 바쁘시다 그래서 우리 막둥이 효자 가수분만 네. 모시고 왔습니다. 누구냐면요 한상기 가수님과 오늘 여러분들께 미니 콘서트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그대로 스톱 기다려주세요. 그래요. 행복한 무대로 다 같이 출발 뿌뿌 정이 뭔지 고놈의 정이 뭔지 사랑보다 더 진하다 정이 들어 가슴에 정이 들어 이별보다 더 독하다 마음
만나도 또 만나도 만나고 싶은 사람 보아도 또 보아도 보고만 싶은 사람 정이라는 하나로 놓칠 수 없는 그 사람 내 가슴에 정을 남겨도 그 사람은 어디에 정이 뭔지 고놈의 정이 뭔지 사랑보다 더 진하다 정이 들어 가슴에 정이 들어 이별보다 더 독하다 만나도 또 만나도 만나고 싶은 사람 보아도 또 보아도 보고만 싶은 사람 정이라는 하나로 놓칠 수 없는 그 사람 내 가슴에 정을 남겨둔 그 사람은 어디에 정이라는 하나로 놓칠 수 없는 그 사람 내 가슴에 정을 남겨둔 그 사람은 어디에 내 가슴에 정을 심어준 그 사람은 행복하길 그 사람은 행복하길 해가 없는 하늘이 있을까 달이 없는 하늘이 있을까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한숨 푸념은 이제 그만 씨앗 뿌려 하루만에 꽃이 피더냐 온 마음을 하나에 두 꽃이 피더냐 가는 길 험해도 나는 또 걸어간다 어느 날 웃었다 또다시 운다 해도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 주저앉아도 다시 묶어 일어나 떠나야지 바람 없는 들판 있을까 파도 없는 바다 있을까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한숨 푸념은 이제 그만 씨앗 뿌려 하루만에 꽃이 피더냐 꽃망울 하나에 두 꽃이 피더냐 가는 길
주저앉아도 다시 묻고 일어나 떠나야지.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 주저앉아도 다시 묻고 일어나 떠나야지. 캠프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 자, 오늘도 행복한 노래 이어서 또 시청자분의 또 사연과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의 노래를 들을 시간인데요. 네. 자, 그러면 네. 자, 여러분들 자, 집중. 네. 자, 시청자들이 좋아하시는 시간이죠? 네, 시청자들의 삶의 이야기와 음악에 함께 하는 시간 사랑의 송송송 센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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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오늘은요 아주 가을을 아주 품에 안고 온 게 아니라 네네. 옆에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제 옆에는요 아주 빵도 잘 만들어요. 회사 운영도 잘해요. 노래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시청자 사연자분께서 오셨는데요. 자, 우리 저쪽에 멋진 감독님의 카메라를 보고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가을을 타는 남자 원대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역시 가을이라 그런지 짧고 굵습니다. 네, 정말 아니, 한마디로 좋네요. 딱 끝입니다. 네네, 가을을 네네. 타는 남자 네. 너무 멋있습니다. 네, 또 제 옆에도 가을을 대표하는 아이템을 장착하신 우리 가수님이 나와 계신데요. 가을 남자 하면 선글라스죠. 멋진 선글라스 쓰신 우리 가수님 계시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열심히 그냥 차는 많이 밀렸는데 전진에서 달려왔습니다. 가수 전진입니다. 한 사람만으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후! 아니, 전진이란 이름에 걸맞게 네. 아까는 네. 오셔서 가만히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하신 분인가 보다 했더니 이 가수의 이름이 전진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마이크를 드시니까 그냥 앞으로 쑥쑥 네. 그렇죠. 네. 아, 정말 서울에서 오시느라 네. 고생 많으셨어요. 예예. 예. 한 4시간 왔습니다. 이야. 아유, 아니 서울에서도 저희 방송이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예, 그 소문을 들어가지고 제가 네. 오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네. 유튜브로도 이제 홍보가 되니까 거기서도 또 저희 프로그램이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곳 저곳 또 입소문을 타는 것 같아요. 네. 소문이 아주 자자합니다. 뭐, 맞아요. 가수분들이 저희 무대에 좀 섰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등용문이라고 해도 아무튼, 과언이 네네. 아닐 정도인데 맞습니다. 네네. 아니 가수분들이야 내가 홍보해러 와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제가 너무 노래를 열심히 좋아해서요 꼭 한번 가을에 불러주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 PD님을 괴롭히셨다고요. 네, 제가 가을을 타다 보니까 네. 노래 연습도 많이 했는데 네. 할수록 노래가 네.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수를 하지 않기를 잘했다라는 아이고,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을만 타기로요. 네, 가을만 타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도 멋있습니다. 네. 아니요, 아까 들어오실 때 이렇게 뭘 이렇게 막 이구지구 오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뭡니까? 아, 네. 그게 이제 논산 네. 유명한 네, 네. 상월 고구마로 네, 네. 만든 고구마 빵인데요. 드시고 좀 힘들 내시라고 네. 제가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세상에 뭐 가라고 네, 말씀드린 네,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네. 이구지구 오시냐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도 좀 이따 뭐 맛보는 네. 시간이 있을까요? 아유 그러지요. 네. 아니 이따가 뭐 어머님 갖다 드리신다면서요. 그럼요. 네. 또 맛있는 거 저 혼자만 네. 먹겠습니까? 또 저기서 우리 어머니가 또 기다리시는데 아유, 제가 또 싸가지고 하나면은 네. 반절 네. 쪼개가지고 그래요. 어머니 갖다 드릴 겁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언제 또 그 빵을 만드시고 또 언제 또 노래를 또 이렇게 부르시고 그러세요? 그 고마 네. 논산에서 한 거는 한 이제 2년째 됐는데요. 아, 그래요? 뭐 네. 퇴직을 하고 나와서 뭐 좀 사업을 좀 해볼까 하다가 네네. 논산에 있는 어, 지인하고 네네.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는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연습도 많이 하고 네네. 노래 수업도 많이 이렇게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 앞으로도 네네. 계속 즐거운 네. 노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응원합니다. 네. 아니 항상 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고구마 팔고 고구마를 팔고 이게 좀 되는 거죠? 조금 됩니다. 아주 솔직하신 아니, 우리 뒤늦게 사업하신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마 사업하시면서도 힘드실 때 이렇게 노래로 하여금 힐링을 받으면서 아마 열심히 했던 느낌이 좀 전해드리는데 맞나요? 네네 그렇죠. 아,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전진 가수님처럼 전진 없이 후진 없이 아주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네. 전진 가수님, 가수님으로 오셨는데 옆에 보고 흐뭇하게 바라만 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뭐 순서가 와야죠. 기회를 주셔야죠. 그러죠. 지금입니다. 우리 전진 가수님도 이제 타이틀곡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타이틀곡에 대한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깐 또 포인트. 제가 정이 뭔지라는 노래로 한 8년을 지금 신곡을 못 내고 있다가 정이 무엇인지 제가 이제 가구 사업을 하다가 좀 하여튼 어려우셨구나. 한 3년 전에 작은 식당을 그거 냈어요. 아, 그러셨어요. 은평구에. 그런데 그곳에 작곡가 김인효 선생님이라는 분이 자주 이제 식사를 하러 오시는데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딱 그 느낌으로 감으로 이제 둘이 부부가 고생하니까 한 사람만 써놨더라고요. 아, 정을 한 사람한테만 줘라?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전에는 뭐 잘못한 것도 많은데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그냥 뭐 한 사람으로 밀고 가자. 한 사람으로 밀고 가자. 좋은 생각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만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사실은 예산 고덕놈이에요. 촌놈이에요. 제가 충청도 분들이 특별히 좀 많은 사랑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정이 뭔지라는 곡으로 출발하셨다가 이제는 한 사람으로만 타이틀곡 가지고 뛰어보시겠다고 오셨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 방송에 또 나오셨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 노래 들으시고 또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청자 여러분께서요 우리 상기 MC님께 처음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저렇게 사연지를 알겠다. 아이고. 짜잔. 자, 그럼 사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에게 소중한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르신들에게 운동을 지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제22회 대전광역시 어르신체육대회가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5개구 노인지회 회원 1200여 명 어르신들이 모여 진행하는 어르신체육대회. 이번 대회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다가 4년 만에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그간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어르신들이 모여 다양한 경기를 펼침으로 건강, 활력,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며 흥겨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님께서도 오셔서 어르신들이 근심 없이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과 정책 개발을 약속하셨답니다. 좋으셨겠네요. 오랜만에 활기차게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제 마음이 더 즐거웠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운동도 하면서 내 건강도 찾으시라고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선 집에서만 계시지 마시고 복지관으로 오셔서 저희랑 함께 운동하고 땀도 빼자고요. 상귀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콕 집어서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는 노래 신나는 노래 영탁의 찐이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정말 4년 만에 이 체육대회가 열렸다고 하니까 정말 뿌듯하고 뿌듯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정말 이제 다시 한번 체육대회를 시작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찐이야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유후! 신대.
지금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아직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잘한다 잘한다 우리 MC 잘한다 아니 이러니까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저희를 네. 아주 그냥 콜을 하다못해 원해요 하시는 분들이 네. 아주 많은데 덕분이에요 네. 아이고 별 말씀이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네. 네 그러는 의미로 앞에 이렇게 카메라 보고 저희 좀 써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대놓고 해 대놓고 요즘 행사 대놓고 관계자 거야. 여러분들 대놓고 어필 드리겠습니다 3MC 불러주세요 꼭이요 쳐다하세요 어, 네. 한상규예요 아니 전진 가수님 네. 어떻게 네. 옆에서 이렇게 기운이 아주 좋았는데 어떠셨어요? 글쎄 제가 워낙 몸치라 네. 그래도 그냥 아, 가만히 있어서 놓고 한번 해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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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봤습니다 네. 부끄러워요 저는 아, 너무 그래요? 잘하셨어요 네. 근데 몸만 쓰려면 네. 이름은 전진인데 후진하시더라고요 계속 들어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아까 우리 사연자가 운동하는 걸 권해드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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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게 참 좋은데 옛날에는 운동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그죠 옛날에도 있었겠죠 어머 뭐. 그랬을까요? 있었겠죠 옛날 어르신들 일만 하시느라고 네. 그렇죠 생활 속에 뭐 젖어들어 있는 맞습니다. 그런 운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요즘 보면 어르신들도 운동하시는 모습 보면 굉장히 젊어 보이고 맞아요.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자꾸 네. 연장되는 거죠 네. 네. 오늘 우리 두 분이 가을을 대표해서 나오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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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을 되면 좀 어깨 힘도 빠지고 그렇죠. 이럴 텐데 왜 삶에 힘이 빠질 때 부모님이 생각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전진 우리 가수님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운동을 좀 하셨을까요?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은 한 근 지금 42년인가 이렇게 됐으니까요. 네네. 오면서 그렇잖아도 계산적으로 네. 보면서 네네. 호국원에 올해 봄에 모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버님 입장에서 네네네. 42년 됐는데 그래서 아버지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유, 그러셨구나. 갑자기 또 아버지, 네. 아버지의 강이 생각이 나네. 아, 그래서 네. 네. 아버님 그렇게 네. 네. 떠올려 보니까 노래를 하고 싶다. 네. 아버지의 노래를.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강을 그러면 노래로 청해 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노래 불러 날 재우시던
들은 전화는 가을을 대표해서 두 분이 저희의 무대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네. 원대식 씨.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항상 거쳐가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또는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 편지 같은 거를 한번 남겼으면 좋겠는데 혹시 감사함의 끝을 네. 네. 이분께 전하고 싶다. 아, 그래요. 제가 우리 네. 예, 노래 계실 회원님들이 어, 약 한 1,000명 이상 네. 되는데 올 가을에는 네. 같이 여행을 같이 네. 떠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여행 계획이 네네. 베트남으로 돼 있는데 예, 아, 되나요? 그래서 그러면 네. 그럼 우리 대식 씨 네. 그러면 네, 네. 그 회원분들께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우리 같이 놀러 가자고 저기 그래, 카메라 보고 네. 강력하게 얘기를 해보는 그렇지요. 거예요. 네, 가을에는 우리 네. 모두 건강하게 네. 가을 여행을 멋지게 한번 떠나봅시다. 여러분 와우. 함께 가자고요. 화이팅. 네. 네. 화이팅. 아니, 제가 봤을 야, 때는 좋으시겠다. 그러니까 그쵸? 팬클럽도 오신 네, 것 네.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네. 아마 그 마음이 전달됐을 것 같으니 네. 네. 자 그러면 그 말에 힘입어 노래 까지 선사를 해드리면 아주 네. 그 마음 가득 안고 네. 같이 함께 여행을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세월에 던진 사랑이라는 사랑을 가득 담고 네네. 떠나보는 그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월에 던진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박우철 씨의 노래인데요. 네. 우리 원대식님의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가슴에다 묻지 말아요. 와우. 어차피 잊을 거라면 그냥 세월에 던져버려요. 날 두고 가버린 사람 모래 위에 발자국처럼 언젠가는 지워지겠죠. 유후! 사랑은 파도가 추억은 바람이 하나씩 지울 거니까 가슴에는 묻지 말아요. 와우! 아니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진짜로요? 아니 평상시에 이렇게 노래를 하시나요? 아니면 오늘 더 잘 되시는 건가요? 이게 모두가 저 네. 우리 선생님께 배워서 그렸습니다. 이야. 아니 어떤 선생님인지 참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째 노래를 좋아하시고 네네. 또 왕년에 나가셨었어요. 네, 아직 젊었을 때 오디션 나가셔가지고 네. 대상도 타고 그러셨네요. 오, 어쩐지. 네. 어쩐지. 그냥은 아니야. 예. 아니 가을 타는 것도 말이에요. 응? 예. 가을을 대표하는 것도 우리가 왕성한 활동을 해야 또 가을이 또 가을답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어쩌면 원대식님이 왕성한 활동, 네 그런 또 지금 또 사업까지 하시면서 이 가을을 맞이하시는 그 마음이 그 표현이 노래로 지금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전진 가수님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요, 전 이쯤에서 이 두 분에게 꿈을 좀 실어 드리는 의미에서. 오우. 꿈의 대화라는 노래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자, 함께 해주세요. 시장님 한번 같이 가시는 거예요. 땅범이 내려 앉아 어두운 거리에 가만히 너에게 나의 꿈 들려주네. 너의 마음 나를 주고 나의 귀가 너 받으니 우리의 세상을 둘이서 만들자. 아침에 꽃이 피고 밤에 눈이 온다. 들판에 산 위에 따뜻한 꽃눈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석양이 질 때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언덕에 올라 마지막이 소리 맞춰 노래를 부르자. 작은 손 마주잡고 지는 해 바라보자. 정말 그 세월에 던진 사랑으로 다져주셨다면은 정말 또 희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꿈의 대화라는 노래로 네, 정말 너무 행복하게 들었습니다. 아, 정말 네. 이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한번 손도 한번 잡아보고 네. 네. 처면인데 네. 네. 아, 뭐 이렇게 다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노래가 네. 그래서 좋아요 뭐 이렇게. 아 그럼요. 네, 사람을 가깝게 만들고 그죠? 네. 네 꿈을 맞습니다. 만들 수 있는 네. 기운을 네. 내어줄 수 있어서 참 좋네요. 근데 네. 이 가수라는 네. 꿈을 지금 네. 계속 전진하고 계시는데 네. 이 꿈을 쫓아가면은 네. 그 옆에 계신 분은 또 이게 그게 힘들기 나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한상기 씨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저요? 네. 아 제가 아직 싱글이잖아요. 인생 2회 차예요. 아니 네. 이 말을 네. 들으니까 지금 네. 확 찔려가지고. 아, 아, 잘 됐습니다. 아니, 그건 전진 가수님만 찔리는 게 아니고 뭐 모든 사람들이 찔릴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가장 네. 중요한 거는 네. 그거를. 감사할 줄 안다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말해야 알고. 네. 그렇죠. 네. 표현 애꼈다 똥대유. 그러니까 네. 혹시 우리 영상 편지 네.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사랑하는 아, 이게 쑥스러운데. 아, 네. 쑥스러운데. 네. 네. 저쪽 보시고. 네. 그렇지 않아도 네. 네. 지금 혼자 이제 제가 작은 식당을 하잖아요. 네. 손님이 많으면 어쩔까 또 나 없는데 네네. 하면서 좀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네. 혼자 남겨놓고 왔는데 네네. 진짜 늘 고생 많죠. 뭐 사실 네. 제가 좀 그거 하던 사업이 잘 됐으면은 네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그래도 한 네. 사람만 미끄럽게 와줘서 네네. 제가 또 한 사람만을 이제 또 이걸 네. 이걸로 보답하는 아, 이 노래로 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열심히 하여튼 홍보해서 네. 잘 돼볼 테니까 네. 조금만 더 고생 네. 좀 해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한 사람만 사랑한다. 네? 사랑한다고. 평생을 안 해봤는데 이걸. 평생을 안 해보셨다. 사랑해. 아유, 아,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네. 사랑한다 한정식. 오! 오늘 세상에 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셨습니다. 처음에 잘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네. 사랑한다라는 말을 저 네. 아 저는 진짜 사랑한다는 말을 네네. 진짜 많이 하거든요. 사랑해요. 네. 저도요. 사랑합니다. 약간 이렇게 네, 사랑해요? 이런 단어를 계속 네네. 계속 말을 네. 하고 표현을 네. 하는데 네. 오늘 우리 전진 가수님의 네. 와이프.
네. 아내분이시죠. 네. 동반자인 분께 제가 이 노래를 안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노래예요? 노래 제목은 외계인인데 아니 그러니까 노래 그러니까 제가 네. 항상 여러분께 네. 노래를 전달할 때 네. 제목이 확실합니다. 네. 하지만 가사 내용 같은 경우는 네, 네. 흐름을 사근사근 아주 네. 소근소근하니까요.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래요. 자 박수로 청해볼까요? 선생님 사랑한다고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우리 대식 씨도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Let's go. 아우 좋아 좋아.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그랬나요? 지구에선 볼 수 없는 아우라네요. 매력이 참 넘쳐 흐르네요. 어디서 무얼 하다가 이제 왔나요? 경음악에 맞춰 우리 스텝을 밟으면 우리 텐션 올라 올라 달나라까지 좋아 좋아 yeah! 그 사람 그 사람 화성에서 왔을까 욕심난 나 정말 나의 외계인 그 사람 그 사람 목성에서 왔을까 갖고 싶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끝내긴 너무 아쉽잖아요. 앵콜 무대 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만 내 가슴에 살게 해줘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이 사람 지켜달라고. 알게 됐어요. 한 사람 때문 때문에 사람만 내 가슴을 차지해줘요. 매일매일 기원합니다. 이 사람 지켜달라고. 알게 됐어요. 한 사람
사람 때문에 때문에 사랑이 피를 맞을 때 울어도 남들은 놀라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딱한 사람 당신만이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나를 미워했나요 되어주세요 사랑이 피를 받아요 사랑이 피를 맞을 때 울어도 남들은 몰라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딱한 사람 당신만이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나를 미워했나요 내 우산이 되어주세요 사랑이 피를 맞아요 사랑이 피를 맞아요 캠프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 자 오늘 꿈도 가지고 또 이 가을의 계절에 맞는 또 발걸음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자, 행복한 시간 또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좋으시죠? 예, 좋죠. 네, 좋죠. 네.
대전까지 와서 네. 호강 흐르네. 아, 그러게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호강. 행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마음이, 이런 분위기가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랑은 행복의 열매이고 또 미움은 불행의 열매라고 하니까는요. 올 가을에 사랑 많이 나누시고 행복한 날들 네 많이들 누리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있는 곳에 행복이, 노래가 있는 곳에 즐거움이, 노래가 있는 곳에 날마다 좋은 날. 자, 동전 인생 부르면서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흘러간 청춘 돈이 고마운 값어치 약한 동전 같았던 내 과거 그 누가 알까.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지난 날 아픔 속에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추워밟고 나 여기 왔다. 다시는 울지 않을